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 장편한 외과 이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PD님이 새로운 컨셉으로 뽑아라 항문질환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우리 PD님께서 정리해서 와우 이렇게 뽑아보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치질 수술 후 통증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통증도 다르고 양상도 다르고 다릅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인상적인 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제목이 맞죠?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대요. 서로가 완전히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 이런 주제의 내용들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항문질환도요. 여자하고 남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양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요. 바깥쪽 치질이 좀 심한 편이 많아요. 남자분들은 치액으로 치면 좀 안쪽이 좀 심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회복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또 변비가 더 남자보다 훨씬 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화장실에 좀 힘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기전 그리고 또 임신하고 출산 때문에 복압이 증가되면서 그런 기전 그리고 회복적으로 생식기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치질의 양상도 다릅니다. 물론 통증도 다르죠. 통증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관략근입니다. 항문관략근의 힘의 세기입니다.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근육의 발달이 좀 많은 생물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략근의 발달도 많죠. 셉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조금 있는 편이죠. 남자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수술하고 나서의 통증은 관략근의 경련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략근이 많이 움직이는 남자들은 아무래도 통증이 조금 더 있다. 물론 참을성은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자체만 보면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이 관략근을 좀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나 혈전이 생긴 경우에는 혈전이라는 건 치질의 합병증으로 피가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생기면 결국 관략근에 힘이 센 분들이 잘 생기고 그렇다면 혈전이 생긴 치액은 관략근을 좀 절제해서 느슨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절대 안 하거든요. 저는 절대 관략근을 치질 수술할 때 손대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변실금이 생기니까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관략근이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실금이 생길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뭐 변실금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전에 뭐 거기 뭐 아기 낳을 때 그 앞에 좀 절제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전에 항문 수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관략근 힘이 약해져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관략근이 조금 남자보다는 좀 약하죠. 그래서 수술 후 통증은 다릅니다. 남자분들이 훨씬 더 통증이 조금 있는 편이죠. 특히 관략근을 절제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런 통증은 남녀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치질이 얼마나 심했느냐. 치질은 심하면 심할수록 통증이 좀 더 많은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절제된 치질의 개수가 몇 개인가. 보통 치질은 치액 근치술이라고 하는 세 군데 이상의 치질을 수술 제거를 한 거를 말하는 건데 치액 근치술하고 한 개나 두 개를 뗀 치액 절제술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질을 몇 개를 제거했느냐 이런 것도 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전이 동반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또 좀 다릅니다. 네 번째는 개인차가 좀 있죠. 통증이 굉장히 좀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또 통증이 굉장히 둔감하신 분들 차이가 있습니다. 뭐 남녀 성별의 차이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이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개인차가 너무 크고 상황에 따라 너무 크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블로그의 후기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 치질 수술은 본인 이제 치질이라고 진단을 하고 이제 내원하시기 전에 블로그를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엄청 무섭게 적어놨어요. 특히나 통증에 대해서는 변실금 얘기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변실금은 관략근 안 재니까 정편외과에서는 없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통증 걱정이 있으신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통증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그것보다는 블로그에서 글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통증이 덜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진짜로 아프신데 대부분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까지 안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증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장편한 외과만의 그런 비밀물구도 있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남자와 여자는 스스로 통증도 다르고 화성과 금성에서 온 사람이다 말씀드립니다. 장편한 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사전에 뭐 질문도 안 밝히시고 일단 10가지를 가져왔고 저보고 뽑으래요. 장편한 외과에 대한 얘기래요. 한번 뽑아봅시다. 뽑아라 장편한 외과. 나에게 장편한 외과는 땡땡이다. 아 이런 거군요. 나에게 장편한 외과는 땡땡이다. 뭘 얘기하라는 거죠? 나에게 장편한 외과는 모든 것입니다. 나에게 장편한 외과는 삶의 터전이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창구이고 나에게 장편한 외과는 가족이다. 제 인생의 모토는 제 카톡에도 그런 얘기 있지만 제 인생의 우선순위 1순위는 가족입니다. 저는 가족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요. 장편외과에 내원하시는 여러분은 저에게 가족이고 장편외과와 함께 일하시는 장편외과 직원들도 저에게 가족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얘기 생각 안 했는데 막 그냥 들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편외과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자. 아파서 오신 거잖아요. 아파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출근할 때마다 그 생각하거든요. 나는 오늘도 아파서 오시는 분들, 항문이 불편하시고 대장이 불편하셔서 아파서 오시는 분들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일을 하는, 그래서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오늘도 많은 분들을 도와드려야지 내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출근하거든요. 장편외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직원들도 좀 친절하지 않습니까? 장편외과라는 가족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만나는 게 사실 조금은 걱정이 됐었어요. 준비기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제가 국립암센터를 2009년에 소위 전임 교수를 수료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아주 오랜 동안 준비를 좀 했죠. 장편외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의사로서의 경험도 많이 쌓고 실력도 많이 쌓고, 그래서 준비가 됐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께 이제 장편외과로 만나고 있는데, 장편외과에 내원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고객분께 제가 잘 아는 정말 혈육 같은 가족이 오셔서 아프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올해 2022년에도 많이 장편외과를 사랑해 주시고요. 장편외과에 내원하시는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원장 이성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